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 홍낚시이고요. 원문 용숙황맥 기춘종자치풀충 예전 1월 삼핵전령정 세파간 차고륙등 필사별군조 물령추세 상잡 기대여 호두자 추세정득소 폭령극건 여상치부흘 선자일부 주족 연우정세용지 사치해리 행인 이탕탈곡 황피 숙연 이수화지 별녀치즉 집유순농 편리 수다측미바 용건우분호연화 선자행인즉 수비 상작돈내추 연우하광맥비 유수완화 이비서서교지 물령주 자령극숙 강요득수 연우줄지 예전담의신화 분자용수 이두자 서죽저 분자중 앙두물개 죽색백여응지 미륵유류청호 정자 4월 8일 역불동 도부령죽흑 화급칙초고 구분칙불삼수 복개칙해리 기대분성자 수건 거방절 역생수야 번역문입니다. 1년 묵은 귀리를 사용해야지 그의 본 것은 안 된다. 1개월 전에 미리 귀리를 빻아 곱게 가는 채로 쳐놓는다. 나라를 5에서 6등급으로 선별하되 크고 작은 것이 섞이지 않도록 균등하게 한다. 크기는 호두 정도면 알맞다. 햇빛에 잘 말린다. 먼저 가마솥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나날이 굵은 죽을 끓인다. 살구씨를 일부 덜어내어 담근 다음 살구씨 속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들어 물을 섞는다. 이것이 비단에 걸러 즙이 진하게 되면 맛이 있다. 물이 많으면 맛이 싱겁다. 마른 새똥으로 불을 지피고 먼저 살구즙을 끓인다. 여러 번 끓여 위 표면이 돼지 네의 주름 모양으로 쭈글쭈글해지면 그때 귀리를 넣는다. 바로 불을 약하게 하고 숟가락으로 서서히 저어주되 멈추면 안 된다. 잘 끓여서 되고 무른 것이 적당하게 조절되면 꺼낸다. 미리 용량 두 대들이 새 질그릇을 많이 사두었다가 죽을 퍼서 질그릇에 담는다. 뚜껑을 덮지 않고 열어둔다. 죽 색깔이 응고된 기름처럼 희고 귀리는 청옥과 비슷하다. 그대로 두면 4월 8일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다. 녹슨 솥은 죽을 검게 만들고 불이 세면 죽이 타서 맛이 쓰고 묵은 질그릇이면 물이 스며 나오지 않는다. 뚜껑을 덮으면 죽이 풀어진다. 큰 동이에 담으면 여러 번 떠먹어야 하니 물이 생기기도 한다. 조리법입니다. 1년 묵은 귀리를 준비하여 미리 귀리를 빻아 곱게 갈아 가는 채로 쳐 놓는다. 2. 나라를 5에서 6등급으로 선별하되 크고 작은 것이 섞이지 않도록 균등하게 한다. 크기는 호두 정도면 알맞다. 햇볕에 잘 말린다. 3. 가마솥을 깨끗이 손질하여 나라리 굵은 죽을 끓인다. 4. 살구씨를 일부 덜어내어 담근 다음 살구씨 속껍질을 벗기고 가루로 만들어 물을 섞는다. 이것을 비단에 걸러 즙이 진하게 되면 맛이 있다. 물이 많으면 맛이 싱겁다. 5. 마른 새똥으로 불을 지피고 먼저 살구즙을 끓인다. 6. 여러 번 끓여 위 표면이 돼지 네의 주름 모양으로 쭈글쭈글해지면 그때 귀리를 넣는다. 바로 불을 약하게 하고 숟가락으로 서서히 저어주면 안 된다. 7.
흐려서 되고 부른 것이 적당하게 조절되면 꺼낸다. 할 용량 두 레들이 새 동이에 죽을 퍼서 담고 뚜껑은 덮지 않고 열어둔다. 죽 색깔이 응고된 기름처럼 튀고 귀리는 청국과 비슷하다. 녹슨 솥은 죽을 검게 만들고 불이 세면 죽이 타서 맛이 쓰고 묵은 질그릇이면 물이 스며 나오지 않는다. 뚜껑을 덮으면 풀이 죽이 풀어진다. 큰 질그릇에 담으면 여러 번 떠야 하니 물이 생기기도 한다. 조리기기는 가늠째, 가마솥, 비단, 숟가락, 동이가 되겠습니다.